동네 놈들. 안녕하세요. 예, 안 그래도 연락드렸는데. 예. 저희 카페에서 쪽지로만 뵀는데. 리키 부기님. 아, 예, 맞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유명한 픽업 아티스트 분이라고 들었는데, 옷이 조금. 저기, 말 끊어서 죄송한데, 혹시 여자 몇 명 만나보셨어요? 한 20명 정도. 20명이요? 네네. 저 1000명 만나봤어요? 네? 1000명이요. 그게 가능.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 너무 많이 잘 만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내고 잘 다뤄요. 가장 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요, 여성분한테 첫 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. 첫 마디? 네. 여성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세요? 저 멀리서 그녀가 오고 있다. 아, 안녕하세요. 오늘 너무 이쁘시네요. 아, 그렇게 휘말가리 없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쁘지 이렇게 잘못되셨어요. 잘 들으세요. 멀리서 그녀 보이죠? Hey girl! Hi, hello! 예? 카페 들어왔잖아. Hi, hello! 여기에요. 하이 헬로. 영화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 순간은. 하이 헬로 하는 순간. 사실 오늘 하이 헬로만 해도 가셔도 돼요. 이것만 해도 사실 엄청 호감을 얻으셨고 키스까지 갈 수 있어요. 이걸로요? 네. 그녀에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. 헤이 걸, 너 옷은 굉장히 검은색 화이트 마치 김밥나라 같아. 예? 김과 쌀 김밥 같아. 그렇게 하라고? 네, 김밥 같아. 해보세요.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여성분이 나한테 지금 뭐? 김밥 나라? 김밥? 난 나를 김밥으로 표현해? 오만가지 생각이 들면서 웃음이 나올 거야. 제가 그걸 노리고 지금 김밥 나라 적으세요. 김밥 천국이 더... 천국? 천국도 괜찮네. 아, 지금 카톡 중인 여성분이 한 분 계신데. 아, 썸녀? 보시면은... 반가워요. 취미... 미치겠다. 이분 저기 잘 되고 싶으세요? 네. 제가 그럼 내일 만나게 해드릴까요? 내일요? 네. 부기 씨한테 푹 빠진 채로 만나게 해드릴게요. 어떻게... 일단... 아... 자, 보면은 지금 안녕하세요? 몇 살이에요?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. 지금 빠진 게 있어요. 뭐가 빠졌어요? 흐흐가 빠졌어요. 흐흐? 네. 안녕하세요? 흐흐. 히어히어 이트가죠. 안녕하세요? 그리고 반갑습니다. 수지로 웃어주면 좋아요. 여기서 변형이 되러 가야 돼요.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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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잡혔나요? 아직 약속은 못 잡았어요. 내일 키스 할 수 있겠어요? 두 번째 만나는데? 할 수 있어요. 어떻게? 보낼게요. 보낸다고? 응. 나와라. 예? 아이 잠시만. 됐어요. 그러면 이제 분명히 정확하게 5분 뒤에 답이 옵니다. 기다리세요. 나와라. 네. 자, 그럼 이제 그녀와 정식으로 교제하고 싶죠? 네. 세레나데. 아, 세레나데. 폴킴의 막 모든 날 모든 순간 막 이런 거 이런. 와 미치겠다. 아, 늦게예요, 부기님. 잠시만 그 썸녀한테 놀라고. 전화 왔죠? 네. 제가 하는 말 그대로 나와라라고 하세요 계속. 알겠습니다. 나와라, 나와라. 네. 계속 나와라 하세요. 네. 영식이 형님, 예. 근데 잠깐만 먼저 물어볼게요. 아, 저 지금 수강생 만났는데 수강생이 세레나한테 물어보거든요. 뭐라고 말해준대요? 아 그거요. 아 알겠습니다. 그렇죠. 예. 아 그래도 형님이 저기 저희 중에서 여자 제일 많이 만났잖아요. 몇 주 만났죠? 2주일 만나셨죠. 와 대박이다 형님. 아 알겠습니다 형님. 네 들어가세요. 네. 하, 너는 내 여자라니까. 나를 동생. 아, 네, 오셨네요. 아니, 근데 저기요. 뭐래요?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. 아,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. 약간 지금 튕기는 거예요? 이게요? 예, 네, 튕기는 거예요. 제가 그러면은 마지막 세레나데 알려드릴게요. 네네. 네. 그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불러주면 돼요. 네?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이제 본인이 연하로서 그녀를 좋아할 거라고. 제가 연사인데. 괜찮아요.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를 동생으로 봐. 내 여자라니까. 그럼 마지막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. 네. Hi, hello. 나를 동생으로만 내어주라니까. 아 죄송합니다. 사실은 저희가 여기 몰래 카메라였습니다. 몰래 카메라였어요? 아 죄송합니다. 아 네. 저희 역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? 불쌍해 보여요. 혹시 이거 저희 영상에 좀 올라가도 될까요? 괜찮아요. 아, 진짜요? 아, 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